아웃사이더 우리 네. 가수님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뭐냐 노래로만 들어서 사실 얼굴은 사실 거의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도? 뭐 예전부터 그러긴 했는데 네. 아니 저는 사실 요즘에 이제 또 유튜브 또 이렇게 통해서도 이렇게 뵙고 저도 여기 또 만나뵙게 돼서 또 만나뵙게 됐습니다. 어우 지금 약간 뭔가 제가 팬 같은 느낌이 지금 약간 좀 떨리는데요? 아니 와이프가 오늘 학교 강연 간다니까 애들 때리지 말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강단에 올라가시기만 하셔도 아이들이 그냥 만찬 드릴 거예요. 조용한 느낌. 오늘 여기 그 어떻게 해서 여기 한밭중학교? 저는 원래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강연을 한 10년째 해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한 1년에 700회? 네, 대한민국 청소년 강연을 가장 많이 하는 강연자로. 아니, 어떻게 더 그게 많이. 모교 강단에 섰다가 너무 생각보다 음악 외에 이런 소통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능 기부를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점점 이렇게 커져서? 늘어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나도 이런 아픔이나 사연이 있었다. 너희만 뭐 외로운 게 아니라 사실 나도 똑같이 외로웠고 사람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도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그거를 벌써 10년? 네, 10년 됐죠. 네. 시간이 빨리 갑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한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보통적으로 이게 남들 인터뷰하는 것보다 두 배는 빠르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웃사이더 하면 사실 진짜 이 랩을 진짜 엄청 빠르다. 국보급이죠. 네, 일단 한번 조그만 배터리. 네, 네. 네.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 이게 무서워 난 미쳐질까 두려워. 외톨이 맘의 문을 닦아오.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와. 네. 여기다가 여기다 만두기인데 만두기에다 때려 박으니까 가사 속소리 다 들어오네. 저는 이제 로우킥 하이킥 말고 이제 귀에다가 때려 박는데. 심장이 두근거려. 저도 오늘 뭐 팬심으로 오늘 뵈서 너무 좋았던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유효성 인터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헬프 스퀘어드 푸른나무 재단과 교육부 그리고 17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 강연해 주실 분께서는 학창시절 운동부를 시작으로 해서 종합 격투기 선수였다가 지금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들어보셨죠? 유우성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좀 큰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자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어떤 분인지는 지금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또 무대에 올라오셨으니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자, 우선은 저는 유우성이고요.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우리나라 1세대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몇 안 되는 선수들, 남아있는 선수 중에 몇 안 되는 유우성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격투기, 종합격투기 체육관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학식하고 나서 3월달인데 한두 달 있다가 계속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걔가 이호식이나 때리는 건 남한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비싸대기 때리듯이 뭐 풀파워로 아니면 뭐. 진짜 풀파워.
풀파워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끄러워서 제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걸 함부로 말을 하지도 않고. 아, 그때 당시 되게 힘들었을 텐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살았었는데. 어때요? 방송 보니까? 아,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네? 자신감을? 물론 본인이 지금 저 친구가 지금 26살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찍었으니까 이제 27살이 되고 지금은 많은 성격과 자기의 소심한 것들을 많이 고쳤어요. 본인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 근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가까운 체육관에서 3개월만 본인이 운동한다면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 제가 왜 3개월 시간 동안 이 운동을 왜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동안 26살 동안 저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을 당해서 14살 때 학교를 들어가니까 12년 동안 자기가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나한테 오기 전까지도 계속 머릿속에서 뭐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뒤통수 맞고 싸대기 맞고 했던 그런 기억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고 여러분들 지금 학교를 와야 되는데 학교 오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은 그런 상황에 당한 친구들을 보면은 근데 나는 아 저 괴롭히니까 저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좀 심심한데 쟤나 괴롭힐까? 이런 느낌으로 괴롭힌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상당수가.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지옥 같고 하루하루 눈 뜨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특히 여기 운동하는 친구들도 본인 스스로 진짜 운동할 때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운동할 때 지금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제가 우리 코치나 선배들한테 100대씩 맞았어요. 야구 방망이가. 근데 그때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습관이라는 걸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도 좋은 습관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애들을 뭐 때리거나 뭐 이런 괴롭힌다거나 그런 걸 누군가는 해야 될 거가 있는데 그런 그 강단 있는 모습들이 본인들이 이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 체육관에 26년 만에 처음 운동을 시작해서 3개월 만에 본인 스스로 그 친구를 찾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굳이 쟤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본인 스스로 든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 친구한테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고 십몇 년 동안 트라우마 속에 살았는데 이 친구가 성장이 되고 어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보다 좀 작고 그리고 만만해 보이고 하는 친구들을 괴롭힘으로써 자기의 뭐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놀이로 생각하고 괴롭히면 안 돼요. 본인보다 더 세고 강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 오는 동안 사실 여러분들이 추억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 추억들을 여러분들 쌓아야 될 곳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힘든 생활을 살다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논산이라는 완전 시골 같은 진짜 완전 시골이거든요. 아무것도 그 학교를 가려면 차가 하루에 네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차를 놓치면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버스가 그때 저희 학교 제가 중학교 때 130원인가 그랬거든요. 130원이 돈이 없어서 그 학교를 맨날 뛰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 환경 속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탓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봐 같이 옆에서. 기분 나쁘죠? 손가락질 받는 거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손가락질보다 이 엄지 서로 야 너 멋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 엄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들, 특히 그런 친구들은 본인이 내가 뭔가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가까운 체육관에서 3개월만 운동하면 그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본인이 느낄 거예요. 뭐 싸워서 뭐 이긴다는 게 아니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이 친구가 나를 괴롭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이 그 한 번만 내가 야 그만해 하지마 나한테 이렇게 하지마 나 너랑 뭐 대응하면서 난 싸울 수 있어 라는 그 말만 한마디 하면은 앞으로의 인생이 편할 수 있는데 또 아까 그 저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괴롭혔던 친구가 그 친구의 친구가 같은 반이 되면서 또 괴롭힘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 이겨내야 되고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3개월만이라도 그 시간을 투자한다면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나 학교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격투기 선수도 보면 여기 우리 로우킥 차죠? 로우킥. 네. 로우킥 찼을 때 본인은 맞으면 어떨 것 같아? 아니, 맞아봤는데. 맞아봤어? 너무 아프던데. 너무 아파. 아, 맞아봤어? 여기는. 얘한테. 아, 너가 맞아봤는데 얘를 또 때린 거네? 아니,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운동선수가 좀 있는데. 걔가 좀 때리는 법 알려줘가지고 얘한테 한번 해봤는데. 왜 했어, 얘한테? 네? 괴롭혔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괴롭힌 게 아니라. 동의를 얻고 그냥 동의 얻고 때린 거야 지금? 아 그래? 만약에 동의 안 얻고 괴롭히면 관장님한테 얘기 알았지? 네. 그리고 또 여기는 로우킥 안 맞아봤어? 네. 자 이게 로우킥이 여러분들 그냥 살살 탁 채는 것 같은 이게 때리는 것 같은데 엄청 아파요 진짜로. 근데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살짝 대기만 할 거예요 우리가. 그 로우킥 찰 때 그럼 살짝만 맞아볼까? 제가 맞는 거예요. 자 여기 로우킥 맞은 거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별로 없죠. 실제로. 자, 뭐, 자 그러면 볼게요. 들어봐. 마이크를 받을까요? 마이크를 제가 받을까요? 이렇게. 네. 자 우리 로우킥 찰 때 우리 이렇게 차갖고 여기 때릴 거 아니에요? 여기.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갈비나 머리 맞으면 더 심각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아프지 그렇게 아프지 않아서 이틀만에 다리가 많이 얇아 보이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 톡 찰 거예요. 그냥 대기만 할게 대기만. 네. 자 들어서 오 어때? 이거는 대기만 한 거니까. 네네. 잠깐만. 5%만 해볼게. 자, 네. 5%만. 예, 5%만 있어. 자, 시작. 들어서 여기서 톡 대기만 한 거예요. 네. 걷지 말고 꾹꾹 무릎 닫죠. 들어서 땅. 알겠죠? 아 이래서 좀 3명이 필요했군요. 양쪽에서 부축을 하고 계단을 내려갈 수 있도록. 네. 계산은 네.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것을 결코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헛되이 보내지 않는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푸른 쪽지는 관장님께 이렇게 네. 선물처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 더 주시면 괜찮습니다. 제 유튜브 유호성의 인터뷰. 아,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을입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지금의 미래를 나 유호성의 이름으로 걸고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줄게. 맞지? 약속하자.
자, 유우성의 인터뷰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의리입니다. 의리입니다. 의리.